아니 아까 그뭐 살짝 불편한 것도 있다는데 뭐 연하 남편이라서 그럼 생활하면서 무시당하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? 사실 저희 와이프는 제가 뭐 가끔씩 이렇게 뭐 웃어넘길 수 있는 실수 같은 것도 한 살이 어려서 확실히 철이 없다고 남자들은 철이 없다 막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근데 더 웃긴 거는 얼마 전에 저희가 경성이를 낳았잖아요. 예, 예. 근데 이제 장모님께서 어느 순간 이제 산후조리원 때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 이제 아기도 낳았는데 이제 더 듬직해지고 어른스러워져야지 어떡하지? 아 그럼 그전에는 어른스럽지 않았다는 얘기인가? 근데 평소에도 제가 좀 집에서 군것질을 잘해요. 그래서 아이스크림하고 그 몰래 사들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. 예. 사면은 아유 애같이 애기같이 이러시고 근데 있구나. 사실 오늘도요 예. 제가 이제 경성이 이제 기저귀를 막 갈고 있는데 택배 이제 그 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예. 나가서 딱 저쪽. 보니까 과자 한 박스가 이렇게 딱 와 있어요. 봤더니 신랑이 자기 먹고 싶다고 택배로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더라고. 자기 먹고 싶은 과자를 한 상자를. 웃기라서 그래. 아, 그러니까 걔는 얼마나 답답해요.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아웃이라 그래요. 아니, 먹고 싶은 거. 그 과자가 내 말대로 그 과자가 그 마트에서 가면 한 봉지 2,000원 하는 거를 인터넷에서 사니까 그 한 봉지 1,000원이야. 아니 나는 진짜 먹고 싶은 것도 갔다니까, 먹고 싶은 것도 경성이 막 기저귀 하나 더 살려고 참고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먹고 싶은 거 있다고 막 용기라 그러더라고. 본인이 애가 많아. 여기서 얘기하라고. 이런 거 할 때 뭐 과자를 먹는다든지 하면 아니 제가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어요. 예. 50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 과자 먹고 싶어서 먹으면 그게 내가 어려서 먹고 싶은 거 아니잖아. 네? 집에 술 한 잔 먹고 들어가면 그게 어려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. 그럴 만한 상황들이 있는데.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. 술을 한 잔 먹는 거는 제가 아기 낳기 전에는 상관없는데 제가 말한 거는 제가 너무 힘들 때.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가 눈물 날라고 그러는데. 잠깐만 왜 그랬어? 아 잘못했어? 용띠라 오는 거야 용띠. 용띠라 그래 용띠. 맞아요. 과자 저기 하나 뭔지 또 넣어서 잘못했어 그러면. 내가 별건 아닌데요. 저는 촬영 끝나고 와가지고 바로 그냥 애기 보고 잠도 못 자고 그러고 애기 보고 있는데 자기는 친구들이랑 술 먹고 들어와서 자고. 이게 뭐 어때? 이게 달라. 아니 근데 이만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 집 잘 어울린 남편도 그래. 그거 말고 조금 이제 무시당하는 거 그런 건 저는 무슨 일 얘기나 사회적인 얘기들이나 뭐 옛날 얘기 같은 거 하다가 그런 얘기 하다 보면 뜬금없이 그래. 자기는 그때 고등학생이었어. 네,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저는 갑자기 그치. 꼬맹이가 되는 거예요. 그치. 갑자기. 그때 내 애기인데 뭘 아냐. 저는 철없는 건 있어요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량식품 좋아하고. 불량식품. 불량식품. 그리고 군것질 참 좋아하고. 지금 연하라서 왜 불량식품 좋아하세요? 시간이 걸려. 연하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좋아하시는 거죠. 아니 근데 정말 거의 그렇잖아요. 그런 거 좋아하는 거 보면 정말 철이 없게 느껴지는 건. 그게 이상한 건가요? 진짜 처음에. 예, 우리 남편 70인데도 좋아해. 그러니까요.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. 아니, 근데 그렇게 보면 연하일 때는 괜히 그렇게 그냥. 보이는 게 있는 거겠죠? 괜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. 아니, 그, 근래 들어서 네. 뭐, 저기, 일 때문에, 업무 때문에 네. 부득이하게 주말인 건 알지만 이제 나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. 네. 그럼 그럴 때 와이프는 이제 무슨 회사가 주말인데 일을 하냐고. 아니, 일이 밀려있으면 나가는 거지. 어쩔 수 없잖아. 했더니, 아니, 애기도 했는데 꼭 주말에 나가야 되겠냐. 막 그런 거를 막 얘기를 할 때 되게 서운한 거예요. 밥 벌어 먹고 살려면 나가야지. 주말이야. 주말 평일이 어딨냐고. 나가야 아니,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주말에 일 나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꼭 주말에 꼭 남자들은 일을 하고 나서 꼭 회식을 하잖아요. 예, 네, 그 회식이 또 그냥 1차로 그냥 저녁만 먹고 끝나면 되는데 꼭 2차까지 가고 하니까 저는 그게 속이 상하는 거예요. 회식도 일의 연장이에요. 회식하다 저기 된 사람도 산재로 다 요즘 인정받고 있는데. 근데 사실 회식은 싫으면 안 가요. 싫으면 안 가요, 회식은. 저희 신랑은 회식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